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좀 고민을 했는데 그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 의외로 맛있는 음식 이러면서 올라온 걸 봤어요. 근데 거기에 올라온 게 뭐냐면 꽈리고추 들어간 음식이에요. 꽈리고추 보통 어디 넣죠? 멸치볶음, 장조림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. 거기에 들어간 꽈리고추를 은근히들 다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아, 나 오늘 장조림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. 자, 물이 끓으니까 오늘 너무 쉬운데 그 오래 걸리는 걸 빨리 해야 되거든요. 제가 핏물을 뺀 홍두깨살을 준비했어요. 제가 맨날 채 써는 분이죠. 홍두깨. 이게 오늘 한우예요, 한우. 저는 반금만 준비했어요. 그리고 엉딩이 쌀. 그리고 여기 끓는 물에다가 물은 넉넉히 잡으면 돼요. 물은 한 10컵 좀 안 되게 하면 돼요. 여기다가 저는 파뿌리를 넣는데 오늘은 파뿌리가 없어서 파 다지고 남은 심 있죠? 그거 모아놓은 거를 넣고요.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겠다. 홍두깨를 통째로 넣어줍니다. 이렇게요. 이렇게 해서 이 홍두깨 소간까지 익을 때까지 계속 끓여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이 방법은요, 여러분들이 소고기 육수 낼 때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, 뭐 당육수라든지, 어떤 육수를 쓰든지, 이런 향신채가, 물이 끓으면 향신채 넣고, 고기를 넣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. 뼈가 있는 고기 말고는 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육수 낸 거는 포교나 장조림을 하고 남아도 버리지 마세요. 이거 육수가 대단히 맛있기 때문에 이 육수를 어디에 써도 엄청난 네, 맛의 효과를 줄 거예요.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모든 간을 좀 다 세게 했고 지금 그 제가 옛날 조리서를 지금 보면은 그 요리책에는 간이 요새보다 좀 더 세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 장조림 하면은 굉장히 짠 그런 반찬이었거든요. 지금은 그렇게 막 짠 음식은 아니잖아요, 장조림이. 그래서 옛날같이 그렇게 짜면은 많이 못 먹었는데 지금은 생생하게 해가지고 많이 먹을 수 있고 빨리 먹을 수도 있고 한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옛날에는 좀 짜게 했으니까 보관이 조금 길었죠. 냉장고에서 2주 정도 있어도 상관없잖아요. 조금 뭐 버텀기고 조금 안 좋다, 징후가 안 좋다 그러면은 한번 불에서 가루를 끓이면 또 어느 정도 조금 더 길어지니까. 그렇게 해서 길게 먹었던 밑반찬이 있는데 요새는 장조림 이거 뭐 덮고 손으로 다 찢어야 되고 이거 사실 집에서 잘 안 해먹잖아요. 그 간장 장조림에는 이 빨간 고추, 건고추 넣으시면 더 좋아요. 저는 있는 대로 그냥 하려고 빨간 고추를 준비했어요. 이거 되게 매운 고추예요. 이 고추 매운지 알아보시려면 이 고추의 꼭다리 여기 냄새 맡아보면 되는데 굉장히 매워요 지금. 그리고 저는 꽈리고추도 준비를 했어요. 꽈리고추에 꼭지는 당연히 이렇게 따야겠죠. 고추 매운 거 넣어야 맛이 대나무 뭐 젓가락 두꺼워서 이렇게 흠집이 나는 게 싫으시면 대꾸챙이 같은 걸 넣으시면 됩니다. 해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핏물 같은 게 나오지 않아요. 그냥 육즙만 맑게 나오는 것 뿐이거든요. 이렇게 하면 다 익은 겁니다. 이 상태로 물을 끈 이 육수 안에다 넣고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 뜸을 들여주시면 좋아요. 3-4cm 정도로 맞춰서 이렇게 잘라줄게요. 보시면 이렇게 너무너무 잘 익었죠? 이거를 좀 식혔다가 쪽쪽 찢어주면 돼요. 매운 고추 이거 씨 제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반만 잘라서 두 개 다 넣어줄게요. 준비는 완성됐습니다. 여기다가
찢은 고기를 넣고 끓여주면 되는데 보여드리는 겁니다. 별풍선 내기 감사합니다, 미리는. 아, 저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천천히 하고 있어요. 고기를 물이 많은 것 같아도 서서히 졸이게 될 거예요. 여기다가 이렇게 졸여주면 돼요. 제가 여기다가 꽈리고추도 준비를 해놨고 메추리알도 이렇게 껍질을 까놨어요. 그래서 이거를 이따가 좀 졸아들고 반 정도 남았을 때 제가 넣어줄게요. 일단은 이대로 안에 간장 안에 보이시는 건 홍고추, 뭐 건고추 넣으시면 더 좋고요. 좀 매콤한 걸로 넣으셔야 맛있습니다.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생강편도 두 쪽 정도 넣었어요. 아까 전에 고기를 삶아서 제가 손으로 쪽쪽 찢은 거를 하디슈가 좀 늦게 됐어요. 늦게 돼서 이미 고기가 찢고 육장을 하려는 찰나에 됐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쪽쪽 찢은 거에다가 이제 고추, 생강편, 그리고 간장 반컵, 설탕 4분의 1컵. 4분의 1컵이라고 하면 50ml 선에 맞춘 거예요. 그리고 이 간장 반컵으로만은 이게 안 되겠죠? 육수를 3컵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한 거를 제가 지금 얼추 익었을 때 제가 꽈리고추를 씻어서요. 여기다 꼬챙이로 구멍을 뚫었어요. 구멍을 뚫어서 이 안에까지 이 간장의 장조림의 이 맛있는 맛이 배일 수 있게 해서 제가 이렇게 보이진 않죠. 여러분들한테 구멍을 뚫었습니다. 그리고 메추리알을 이렇게 까서 준비를 했고요. 그래서 요거를 지금 넣어줄 거예요. 지금 꽈리고추가 매우시다면 이 안에 들은 고추를 가감을 하셔야 돼요. 너무 장조림이 또 매우면 안 되니까 아이들도 먹게 하는 게 장조림이잖아요. 이렇게 해서 계속 졸여줄 거예요. 이 육장이라고 하는 장조림은 여러분들이 밀폐용기에 넣어서 밥이랑 같이 꺼내서 반찬 없을 때 꺼내서 드시면 되죠. 버터 싹 해가지고 하긴 합니다. 여기다가 버터를 일단 비벼야 돼요. 버터 비비고 이건 제가 먹던 숟가락이니까 다른 숟가락 이 간장 예, 장조림 간장 조금 밥에 버터 안 드셔보셨어요? 요새 식당에서 부대찌개집도 이렇게 주는 집 많고요. 그리고 이렇게 간장 장조림 버터 비빔밥이라고 해서 팔기도 해요. 진짜예요. 꽈리고추랑 고기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비벼 먹는 거예요. 이렇게 잘 섞이게 넣어서 아 신난다. 먹어볼게요. 꽈리고추랑 네, 고추가 오늘 꽈리고추가 안 맵더라고요. 그래서 버터향 진짜 좋다. 아 설레. 아 진짜 맛있다. 아 큰일났다. 아 큰일났다. 큰일났다. 계란도 이거 먹던 숟갈로 하면 금방 상하니까 세 숟가락으로 항상 덜어 드세요. 여러분 살찌는 걱정 나중에 할게요. 물론 저는 네 다이어트 해야 되지만 이렇게 비벼서 여러분 죄송해요.